네, 글로벌 해외 이슈와 트렌드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생생 글로벌 순서입니다. 오늘은 얼라이언스펀드진 자산운용의 유재흥 파트장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유재흥 파트장과 함께 채권 시장, 글로벌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제 정세가 복잡하게 돌아가면서 글로벌 시장 정말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향후 거시적인 관점에서 글로벌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저희가 흔히 관심 있어 하는 성장이나 인플레이션 문제 또는 금리 인상과 같은 통화 정책 문제에서 앞으로 거시 경제 또 글로벌 경제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네, 올 한 해 글로벌 경제는 3.2% 성장하는 가운데 물가 상승세는 2.8% 정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꾸준한 성장세가 이어지고 완만한 물가 상승 압력이 나타난다 이런 점은 연초에 전망하고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 전망 하에서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완만하게 통화 긴축 기조를 이어가는 것도 아마 꾸준히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두 가지 변화가 눈에 띄는데요. 첫 번째는 2019년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올해에 비해서 다소 둔화된 3.0%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하방 위험이 지난 몇 개월간 소폭 증가했다라는 점입니다. 미국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속도가 연초의 예상에 비해서 좀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하고 최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주요국 간의 미국이나 중국 또는 미국이나 유럽 등 주요국 간의 무역 갈등에 따른 금융시장 위축 등이 경기 전망에 하방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둘째, 미국의 성장률하고 여타 주요 선진국들의 성장률 차별화가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년 미국의 성장률은 2.3%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은 지난달에 전망했었던 2.0% 수준에서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반면에 유럽의 경우 2.1% 전망에서 1.6%로, 일본의 경우 1.4%에서 1.1%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채권 투자 측면에서 살펴보면 양호한 성장세로 인해서 크레딧 채권에 대한 투자 환경이 나쁘지 않다라는 점은 동일합니다. 다만 내년 성장률이 올해에 비해서 다소 둔화될 수 있다는 점, 최근에 경기 하방 위험이 소폭이나마 좀 늘어났다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특정한 크레딧 채권에 좀 집중하시는 것보다는 투자 대상을 좀 다변화하시든지 아니면 일정 부분은 안전자산인 국채화의 조합을 고려하는 것도 고려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미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미국의 주택용 모기지 채권이라든가 상업용 모기지 채권 등 미국 경제 동향과 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채권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분산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통화 측면에서 살펴보면 당분간 미국 달러화의 강세 기조가 좀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에서 아마 좀 보면 기초 체력이 좀 강하지 않은 일부 이머징 국가의 통화 투자에는 좀 보수적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하반기 글로벌 경제를 봤을 때 둔화 요인이라고 한다면 미국에 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금리 인상 속도와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좀 둔화 요인이 될 수 있겠고 이런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여타 국가들은 좀 경제 성장률 측면에서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 채권 투자하는 것은 좀 유용하겠지만 이 신흥국과 같은 일부 이머징 국가에 투자하는 것은 다소 보수적인 관점이 좀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채권 투자를 할 때 여러 가지 투자 자금의 회수 기간이나 이자율 위험 같은 것을 고려를 해봤을 때 좀 다른 방면으로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채권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가면 좋을까요? 네, 보통 네. 채권 투자를 할 때 말씀하신 이자율 위험하고 그다음에 크레딧 회사채를 투자했을 때 신용 위험을 같이 조절을 해서 투자를 공고해 드리는데요. 사실 투자자의 입장에서 국채 투자에 따른 이자율 위험과 크레딧 투자에 따른 신용 위험을 다 포괄해서 이 두 위험 간의 사고 작용을 분석하고 비중을 조절한다라는 것이 사실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어떤 특정 크레딧 채권을 가지고 왔을 때 아마 이자율 위험이 여기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신용 위험이 또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를 단순화시키는 일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 두 가지 위험, 채권 투자에 따른 이 두 가지 위험을 분명하게 하나의 전략 속에서 묶어내지 않으면 투자자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신용 위험이라든지 이자율 위험이라든지 어느 한 방향으로 의도치 않게 과도하게 쏠려버릴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신용 바벨 전략을 구축할 때는 여러 가지 상이한 운용자들의 전략을 또는 상이한 다양한 펀드들을 단순하게 조합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운용자의 어떤 통합된 전략을 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통합된 프로세스 속에서 이자율 위험하고 신용 위험 간의 상호작용을 더 쉽게 모니터링할 수가 있고 한쪽 방향으로 지나치게 치우치는 것을 사전적으로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주의하실 부분은 두 가지 위험 각각의 원천을 좀 다변화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크레딧 위험만 보더라도 고수익 채권이라든지 이머징 채권이라든지 모기지 채권이라든지 뱅크론 등 다양한 섹터는 물론 미국 고수익 채권, 유럽 고수익 채권 등 국가를 포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섹터 간 또는 국가 간 좀 상이한 신용 사이클을 활용해서 분산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최근과 같은 어떤 변동성 장세에서 시장의 변곡점에서 흔히 나타나는 상대적 기회를 적극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전략은 크레딧 투자의 전략뿐만 아니고 이자율 위험을 투자하는 이자율 위험 전략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채권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 방향으로 치우치게 좀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좀 통합된 프로세스 안에서 이자율과 신용 위험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분산 투자하는 것이 현재와 같은 변동성 장세에서 채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유대영 파트장과 함께 글로벌 시장 그리고 채권 시장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